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. 치열하게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갔던 미련들이나 느린 걸음들이 하나의 시간으로서 낭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, 안녕하세요. 방금 들으신 곡은 제33회 백마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낭만같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. 제 소개를 하자면요, 저는 2년 전에는 참가자로 활동을 했었고 오늘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,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우상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방금 들으셨던 곡은 낭만같은이라는 곡으로 예전에 이제 첼리스트 한 친구랑 둘이서 도전을 해서 입상을 했었는데요. 오늘은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세션 구성으로 편곡을 한번 해보셨는데 좋으셨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작년 9월에 첫 번째 EP로 내 쓰러지는 젊음들이라는 노래를 음반을 냈습니다. 곡에 총 4곡 정도 들어가 있고요.
오늘 다음으로 준비할 노래가 이제 타이틀곡인 여름나기라는 곡인데 이번에 이제 주제가 행운을 빌어줘라는 주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곡이 뭐가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여름나기라는 곡이 이제 어떤 뜨겁게 좋아하고 애정했던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떤 물건, 사물 아니면 추억일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보낼 때 땀이 다 마른 것처럼 되게 후련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기분을 조금 같이 느껴보면 어떨까. 어떤 떠나보내는 거를 그냥 떠나보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담은 노래입니다.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이렇게 참가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다 정말 노래 좋아서 되게 나중에 혹시 나온다면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여름나기 하고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